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서적 전인 치유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내과에서 소아기 내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내과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몸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배후에는 수많은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공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전인격적인 치유, 영과 혼과 육의 치유에 대한 소명을 받아서 오늘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모든 시청자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또 몸의 각색 질병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에는 징조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모든 질병도 다 사전 징후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인 암도 사전에 일찍이 그 징후를 징조를 알아서 빨리 발견만 하면은 많은 암들도 이제는 완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 이것은 우리가 비록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종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자들의 그러한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그 징조를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31년도 허버트 윌리엄 하일리라고 하는 그러한 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손실 통제 부서에 근무하는 통계원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사고를 접하면서 이상하게도 한 가지 그러한 큰 사고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29번의 그러한 경미한 부상자가 나왔고 또한 그러한 그 부상으로 인해서 약 300명이 크고 작은 그러한 부상을 경험을 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인리히 징조의 법칙을 그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앓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암에 대한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 병원에 6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 혈변이 나온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직장 수지 검사라든지 혈변 검사를 해본 결과 많은 그 혈변의 양이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혈변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징조가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물론 다른 뭐 치질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러한 걸로 인하여서 혈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장내시경을 한번 해보면은 이것을 확실하게 진단하고 안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고를 해서 내시경 검사를 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또 왔습니다. 1년. 근데 또 혈변이 와서 또 나와서 뭐 약 좀 처방해 달라고 뭐 치질 정도 있으니까 검사는 안 받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나서 처음 혈변이 나왔을 때 2년 후에 와서 좀 기침을 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우선 엑스레이 검사하고 혈액 검사 가볍게 했는데 그 흉부 엑스레이에 자그마한 그 음영이 그 상부 그 흉부에 오른쪽 흉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CT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봤더니 이미 그 폐암이 진행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대장암이 이미 전이가 되어서 폐까지 왔는 사기 암이 된 거예요, 사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그래도 요새 약이 좀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아직까지 한 지금 2년 넘게 살아계시긴 한데, 그러나 지금 더 이상 약이 이제 듣질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참, 이 원장님 말을 그때 들었더라면은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그러나 그래도 원장님이 빨리 발견해 주셔서 이렇게라도 살수 있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런 진료를 받고 제 마음도 참 아픈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어떠한 그 증상, 예를 들자면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다리에 아주 그 요만한 그 반점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대수롭지 않게 이거 좀약좀 처방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진행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흑색종이다. 피부암 중에 그러한 종일 가능성을 발견하고 즉시 종합병원에 보내서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흑색종이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을 지금 해서 지금 완치에 가까운 그러한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든지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은 이게 암도 완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어떤 기침이나 목소리가 쉰다든지 이러한 것 폐암의 징후가 될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변이 설사가 됐다가 변비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점액질 같은 변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혈변이 교대로 섞여서 나오는 거. 또 어떤 경우에는 변이 잘 나오질 않아. 그래서 배변 습관이 변했다.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신경성, 뭐 과민성 대장이겠거니 뭐 이렇게 지나갈 것은 아니고 그래서 50세가 넘으면 꼭 대장내시경은 5년에 한 번씩은 정상이 됐을지라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요사이 잘 삼키기가 힘들다. 잘 넘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도 식도암이 의심되는 징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기도 하고 소변이 누워 나서도 무지르하니 불편하다. 이건 단순한 방광염이라고만 꼭볼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해서 혹시나 방광에 악성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증상 아니면 통증 아니면 출혈 아니면 어떤 체중 감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빨리 그 질병의 근원을 캘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징조를 주신 것이라 이거. 그리고 그 징조에 따라서 또 의사가 그것을 공고할 때 즉시 또한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습니다. 선생님, 말세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때가 곧 온다고 하는데, 그, 언제 그러한 마지막 때가 옵니까?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그 답변을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또한 불법이 성하여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바로 그 포항인가요? 거기에 5.3의 지진이 났는데 그 근원지가 이게 깊지가 않아서 엄청난 그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수능까지 연기하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된것 같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고 여겼지만은 예외가 없다 이거 예외. 그래서 우리가 그 징조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깨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조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말하자면 세메이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하나의 표식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하나의 전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징조를,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의 종이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징조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각자의 그삶 속에서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징조가 내 요사이 참내그 주위에 있는 환경이 갑자기 변화가 돼.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추진되는 것들이 계속 실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 계약하기 전에 누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해준다든지. 어떤 경우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나갈 수 없게끔 그 나라에 어떠한 제재가 나타난다든지. 이러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환경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기의 고집을 피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알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예외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제가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학우인 그 독일 친구가 저게 전도를 하면서 그 책자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책자를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가 아주 임박했는데, 앞으로 몇 년, 몇 월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받았다는 그 유명한 하나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윌리엄 브랜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윌리엄 그랜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 실제로 그러한 그 예언의 그 말씀,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우레의 비밀, 하나님께서 봉인해 두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일곱 우레의 마지막 때 일어난 일곱 우레의 비밀을 누구도 이걸 봉인을 풀지 못하도록 해 주셨는데, 그 브레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일곱 우레의 비밀을 자세히 예수님으로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걸 보니까 참 그럴듯하고 말이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엄청난 환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 이거 진짜 이거 맞는 것인가? 저는 그때 아직 신앙생활이 깊은 연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상당히 좀 회의적이면서도 또 이러한 일이 진짜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있는데 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데 아니 한쪽이 딱 마비가 돼가지고 손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손이 아니에요. 발도 정상적인 발이 아니에요. 한쪽은. 그러면서 그 모습이 갑자기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의 계시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서 그것을 즉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봉착해 있을 때또 이것이 옳은 길이냐 아니면 안 좋은 일, 옳지 않는 길이냐를 선택해야 될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도 환경으로도 또 교회를 통해서 또한 아주 드물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 징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암의 징조가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떠한 재앙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 징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징조를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하면은, 미리서 어떠한 희생도 당하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한 사람이 29명의 그 경상자가 나고, 한 사람이 사고 난 거예요. 그리고 300명이 유사한 그러한 부상을 같은 일로 인해서 경험한다는 그러한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징조가 올때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즉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미혹이다.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윌리엄 브레남이라고 하는 그 일곱 우레를 그 봉인을 푸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 그 사람이 과거 1980년도인가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다가 얼마나 마귀가 해방을 하든지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다 이게. 네. 그러다가 때를 기다려서 오실 이제 임박하게 다시 올 날이 예언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그분이 사실 그 주창한 것이 바로 늦은비 운동이에요. 늦은비 운동. 그 늦은비 운동의 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수십억 명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강력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예언을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칭 하나님이 이신명,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이 50명, 약 70명의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이라는 그한 교수가 그 검증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약 250명의 재림 예수가 있는데 그 중에 70명이 한국에 있다 이거예요. 참 한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참으로 종교성이 강한 나라예요. 예. 그러나 이러한 종교성은 참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를 구별하는 거참 힘듭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희 그 병원에서 이제 식이요법 이것을 책자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또 복사하고 복사해서 주는데 아, 어느 땐가 보니까 글자가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원본이 없는 거예요, 원본이. 복사본을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복사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글자가 희미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게. 예. 그래서, 복사는 항상 어디다 해야 돼요? 원본을 놓고 원본에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패를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너무 위패만을 많이 보게 되면은 진짜 돈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돈을 잘 구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냐? 원본을 철저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자칭 그러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어요. 꼭 무슨 뭐 문선명이나 뭐 이러한 이단만이 꼭그 자칭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의 징표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랬다. 양을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뿔 달고 말이야 늑대처럼 말이지 마귀처럼 이렇게 보이면은 누가 속겠어요? 응?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말이야 많은 감언이슬로 좋은 하나님의 축복과 뭐 번영과 성공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나를 믿으라 하면 사람이 믿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의 믿기라니까 믿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분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정말 분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마귀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오는 것인가? 거짓된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그 늦은비 운동이다. 예를 들면 아까 윌리엄 브라남이 얘기했던 그 늦은비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많은 감동을 받고 그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재정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권한을 누리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왕권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정말 이 땅에서 번영하고 축복받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을 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타락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말씀으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온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른비고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 늦은비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유럽 전체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 중세기 때에 그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뭐 존 웨슬레를 통하여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또한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디엘 모디라든지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늦은비 운동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삶 속에 그 집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철저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떨어져서 오라 내가 이제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회개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장대원 교회 거기에서 엄청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폭발적인 역사는 회개의 역사였어요. 뭐 성령의 어떠한 놀라운 은사와 기적과 치병과 놀라운 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범죄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고백했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말로만 회개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복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우리가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켰다면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먼저 배교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의 타락이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떠한 영적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변질된 복음과 타락된 번영과 축복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합시다. 정말 눈물을 뿌리고 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달라진 게 없어요. 과거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 맺지 않았냐를 아는 것은 내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요? 옆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지? 아니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모든 행실이 거룩하고 성실하고 딴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옛날보다도 더 교만해지고 옛날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말이야 요구사항이 더 많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어떤 손해를 끼치게 하고 왜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이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환난으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시 아프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이 180도 변화가 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성자가 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그 사람의 행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자 똑같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과 메추라기를 먹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반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이 막 많아지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이라는 것이 어떠한 뭐 마약을 사랑하고 이런 종류의 쾌락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 쾌락이라 해요. 무조건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건강하기를 바라고 물론 나쁜 건 건강이라는 거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건강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리매김을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도 한 명만이 전인 치유를 받고 전인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느냐? 그들의 삶 속에 그게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신 거예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를 받았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네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범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성전에 만난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이제 건강하게 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범죄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가정이 파탄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요사이 뭐 그런 유행하는 그 왕권주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자와 공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옷을 입어도 뭐 왕자와 공주가 뭐 벨트 하나 한 300만 원짜리 말이야. 이 정도는 차고 다녀야지 말이야. 예? 명품으로 말이야. 이거 왕자와 공주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모든 일을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말이야. 예?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번영하고 축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는 거. 이것이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번영과 성공의 그러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좋아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그 이방 종교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지막 때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사수하라. 너의 믿음을 보겠나?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믿음 지키기가 매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복음, 바른 진정한 회개를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과 이 교회 생활의 균형을 잡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빛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표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는 삶,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성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은사 시대가 이미 끝났고
지금 현재 말하는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러한 은사 시대가 다 끝나서 이젠 개인적인 어떤 신유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부인하는 극단적인 그러한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것과 다를 바가 뭐냐? 자칫 잘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행할 때 이것을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은사가 지금 끝났습니까? 그렇다면은 교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린다면, 그러한 성령의 외적인 그러한 역사가 끝나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양극단의 이러한 그 주인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매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리를 걷기도 해요, 심지어는. 공중 부양에서 절벽에서도 그냥 내려와요. 이러한 그이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마술을 행하는 물건을 변질시키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한 그 거짓된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신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당파가 일어날 것이에요.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레에게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피가 갈라지는 것. 이것도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거짓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르는 그러한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알곡인가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하면은 그 극단적인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하시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서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깨어 경성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지금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한 자들과 또 이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골고다 그 산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갈보리, 그 갈보리는 무슨 말입니까? 해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해골이란 그 말은 골고타라는 그 아람어의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정죄함을 받기 위해서 해골 언덕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염려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울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그 영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모든 짐은 다 내게 맡겨버리라. 내가 오늘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시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한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